359쪽 359쪽 중간에 타이틀이 뭐예요? 1세대 1주택의 특례. 특례주택이네요. 자, 여기 보세요. 집이 두 개예요. 집이 두 개. 그러면 원칙은 뭐예요? 다주택자죠? 먼저 파는 거. 먼저 양도하는 거는 무조건 과세하는 게 원칙이에요. 먼저 파는 거 두 개일 때는. 그럼 나중에 파는 거죠? 나중에 양도하는 거는 뭐다? 요건이 충족되면 뭐 하는 거예요? 피과세. 원칙이 그래요. 먼저 파는 거는 과세한다고요. 나중에 파는 거를 2년 보유 등등등 했을 때 비과세를 해준다고요. 맑게 알아들었죠? 근데 여기 보세요. 그러니까 먼저 파는 거는 과세하죠. 집이 두 개일 때는. 남자도 집이 있고 남편이에요. 여자도 집이 있다. 둘이 부부야. 부부라고요. 그럼 1세대 2주택이죠? 그럼 먼저 파는 거 과세하잖아요. 나중에 파는 거를 요건이 충족되면 비과세하죠? 그럼 꼼수부리잖아. 부부가 단독 세대를 구성합니다. 세대를 분리한다고요. 부부가 세대를 분리하죠. 그럼 분리하면 각각 하나가 아니라 부부는 세대를 분리하더라도 꼼수부리니까 항상 부부는 뭘로 본다? 동일 세대. 그다음 먼저 파는 거는 과세합니다. 부부 세대 분리할 수 있어 주민센터 가면은. 그럼 각각 하나로 보는 게 아니라 부부는 언제나 뭐다? 동일한 세대로 본다. 1세대 2주택으로 본다는 뜻이에요. 그러나 가족은 각각 세대를 구성하면 가족은 아들이나 딸이 세대를 분리하면 각각 세대예요. 그러나 부부는 뭐다? 세대를 분리하더라도 뭐다? 동일한 세대로 봅니다. 꼼수 부리지 말라고요.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뭐다? 집이 두 개인데 몇 개로 본다? 하나로 본다. 이게 뭐다? 1세대 1주택의 무슨 주택이라 그래요? 특례주택이라 그래요. 집이 두 개지만 하나로 보는 주택이에요 지금부터. 자, 밑에 1번 일시적으로 1세대 2주택이 됐네요. 이것도 재테크를 많이 하죠. 이해를 통해서. 자, 칠판 한번 봐요. 첫 번째 집이 하나 갖고 있어요. 하나 갖고 있다. 세법에서는 구주택. 이거를 무슨 주택이라 그래요? 종전주택. 옛날 주택 하나 있어요. 여유자금이 있어서. 여유자금이 있어서 하나를 더 샀다고요. 이거를 세법용어로 뭐라 그래요? 다른 주택. 집이 두 개네요. 그럼 서민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거 팔고 잔금 받고 이거 사죠? 근데 여유자금이 있는 분들은 남겨둔 상태에서 이거를 살 수가 있다고요. 그러면 집이 두 개잖아. 그럼 특례주택으로 갈 때는 이해를 취득한 날로부터. 이해를 막 사면 안 돼요. 투기 방지를 위해서 1년 이상 뭐다? 지난 후 사야 됩니다. 첫 번째 요건이. 6개월 만에 사면 다주택자가 돼버려요. 1년 이상 지난 후 사라. 그럼 사서 두 개가 됐죠? 그럼 팔아먹을 거 아니에요. 양도합니다. 뭐를 양도할까요? 뭐를 양도해요? 순서를 따져요. 팔아. 어떤 애를 먼저 팔아야 된다? 종전주택을, 앞에 거를. 요렇게. 앞에 거를 먼저 팔아야 돼요. 뒤에 거를 먼저 팔면 안 돼요. 그리고 양도 순서도 따지만 아무 때나 팔면 안 돼. 그래서 파는 기간은 몇 년 줍니까? 3년 줍니다. 3년 안에 종전주택을 팔아라 이거지. 5년 하면 안 돼요. 파는 기간 3년 주는. 그러니까 3년에 팔고 또 하나 사고 계속 사고 팔고도 되죠? 그러면 종전주택을 팔았을 때는 이게 법규정이에요. 두 개지만 몇 개로 본다?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비과세한다가 아니에요. 본다. 이게 특례주택이에요. 하나로 본다.
그럼 이제 뭐를 따져? 요건이 충족돼야죠? 몇 년 이상 보유해야 돼요? 2년 이상 보유하면 이 종전주택은 9억이 넘어가지 않으면 전체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비과세. 단 조정지역이다. 조정지역이 들어가면 2년 이상 보유기간 중에 2년 이상 뭐 해야 돼요? 거주. 실거주 해야 되고. 이렇게 된다고요. 이게 뭐다? 두 개일 때는 공통으로 쓰는 용어예요. 3년 이내 팔 때는 두 개지만 하나로 본다. 물어볼 때는 2년 이상 보유해야 돼요. 물어볼 때만. 그리고 조정지역은 2년 실거주 하면은 비과세를 해준다고요. 그럼 비과세 받죠? 그럼 하나 남았잖아 이거. 하나 남으면 2년 보유하다 팔면은 비과세 해준다고요. 똑같아요 원리는. 그래서 팔아먹는 주택만 2년 보유하면 돼요. 조정지역은 2년 거주하면 되고 팔아먹는 것만. 자, 그래서 359쪽 괄호는 보지 말라고요. 제일 밑에 나왔잖아요. 밑줄 그어요.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밑줄 1년 이상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두 개네 이제. 그리고 팔아먹을 때는 몇 년 이내에 팔아야 돼? 3년. 그 3년 옆에는 뭐를 먼저 팔아야 돼? 종전 거. 종전 거를 먼저 팔 때는 몇 개로 본다?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본다. 본다. 그래서 뭐를 규정한다고요?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그럼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때는 2년 이상 보유해야 돼요. 조정지역은 2년 거주를 해야 되고 물어볼 때만.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이제 항상 1년 이상 지난 후 취득하고 팔아먹을 때는 3년 이내에 팔 때 순서를 따져요. 종전 거를 앞에 거를 먼저 팔아야 된다. 뒤에 거를 먼저 팔면은 무조건 과세요. 자, 그 다음 나머지는 필요 없고요. 쭉 내려와서 기본만 오른쪽 2번 오른쪽 2번 이번에는 상속입니다. 자, 자녀가 집을 갖고 있네요. 이거를 일반주택이라고 얘기합니다. 오른쪽 2번 상속 나와 있죠? 그리고 부모님이 사망해서 불가피하게 상속을 받아서 두 개가 됐네요. 1세대 2주택이죠? 그럼 지금 어디 하고 있어요? 지금 361쪽 양괄호 2번 하고 있잖아요. 지금 상속 단독만 알면 돼요. 이거 부득이하죠? 그 팔아야 될 거 아니에요. 팔아야 돼, 팔아야 돼. 양도 해야죠? 근데 이거는 뭐를 따져? 역시 순서를 따져. 뭐를 먼저 팔아야 된다? 일반주택. 일반주택을 먼저 팔 때는 똑같아요. 원리는 두 개지만 하나로 본다. 팔아먹는 거는 2년 이상 보유해야죠. 조정지역은 2년 거주해야 되고. 근데 뭐는 안 따져요. 양도 시기는 안 따져. 이거는 양도 시기가 3년 이내에 팔아야죠. 이거는 3년이 없어요. 부득이하니까 언제든지 뭐를 팔면 된다. 일반주택을 팔면은 된다라는 뜻이에요. 3년이란 게 없다고요. 나머지는 볼 필요 없어. 시험은 1번 1번에 1번 단독 산동이라면 자 상 괄호는 필요 없고요. 쭉 이제 보다가 자 네, 다섯 번째 줄 봤어요. 1세대가 뭐를 팔아야 돼요?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주택을 소유하는 걸로 본다. 그리고 물어볼 때 팔아먹는 거는 2년 이상 보유해야죠. 그리고 조정지역은 거주기간이 2년 이상 돼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림 나왔네. 그림 보면서 이해하면 되잖아요.
상속받아서 소개가 됐죠? 언제든지 뭐를 먼저 팔아야 돼? 일반주택. 그러면 몇 개로 본다? 하나로 본다. 그러나 상속주택을 먼저 팔면은 2주택으로 본다. 그래서 과세한다는 뜻이라고요. 그 왼쪽 그림 봐요. 왼쪽 그림도 똑같잖아요. 그림. 왼쪽 그림 위에 봤어요? 왼쪽 오른쪽은 구분하세요. 자, 몇 년 지나서 취득해야 돼? 1년 이상 지난 후. 신주택 취득했죠? 팔아먹을 때는 몇 년 줘? 3년. 뭐를 먼저 팔아야 돼? 종전. 그럼 두 개지만 몇 개로 본다? 하나로 본다. 그림. 자, 넘어가죠. 자, 넘어가면 양괄호 3번. 자, 시험에 나오는 것만 하는 거. 양괄호 3번. 이번에는 뭐예요? 직계전 소개 동거복량. 양괄호 3번. 찾았어요? 동거복량. 자, 여기 보세요. 자녀도 집이 있다고요. 부모님도 집이 있어. 부모님도 집이 있어. 세대를 합쳤죠? 주민등록법상 이렇게 세대를 합쳤어요. 세대를 합쳤어요. 합칠 때 부모님 나이는 몇 세 이상 합쳐야 돼요? 60세 이상. 나이는 항상 60세 이상. 장인장모 될까요? 안 될까요? 장인장모 돼야 안 돼요? 두 번째 줄 나왔잖아. 배우자 직계존비속을 포함. 장인장모도 돼요? 된다고요. 장인장모 만나면 남자분들은 인사하죠. 어머니 아버지라고 그래야 돼요. 장인 어른 하면 안 좋아요. 시대가 바뀌었어요. 여자도 우리 어머니 보면 시어머니 이러지 않잖아. 그냥 어머니 그러잖아. 시자를 안 붙이잖아. 남자도 장인 어른 하면 안 좋아요. 아버지 또는 아버님 어머님 이렇게 해야 부인이 좋아한다고요. 저도 처음은 장인 어른 오셨습니까 이랬어요. 시간이 지나니까 아버지 오셨어요 이렇게. 또 장모가 오면은 대화를 해줘야 돼. 특히 여자는 옆에 탁 붙어서 한 시간 이상 인사하고 쑥 들어가면 거리감이 있어. 나이가 들수록 옆에 붙어서 이거 쭉 해주면 좋아해요. 여자도 똑같잖아. 우리 집 가서 어머니가 있으면 옆에서 이거 해주면 즐겁잖아요. 그렇죠? 남자가 보는 입장에서 똑같은 거예요. 우리 장모는 정치를 참 좋아해. 막 욕해. 그럼 옆에서 맞장구 쳐줘. 진짜 좋아해. 60세 이상이에요. 이렇게. 그럼 팔아야죠. 몇 년 이내 팔까요? 법 바뀌었어요, 이거. 10년 이내. 법 5년을 고치라고요. 10년 이내로 시행령이 바뀌었네요. 5년 이내면 틀린 지문이에요. 올해부터는 5년을 10년 이내. 10년 이내 법이 바뀌었어요. 그럼 뭐를 먼저 팔아야 될까요? 뭐를 먼저 팔아야 돼? 10년 이내 팔 때 중요한 거는 순서를 안 따져요. 아무거나 먼저 팔면 돼요. 그래서 10년 이내 옆에는 숫자가 없죠? 먼저 하나로 본다. 똑같죠? 2년 이상 보유하고 조정지역은 2년 거주해야 돼요. 물어볼 때만. 10년으로 법이 바뀌었다고요? 10년. 그러면 누가 열받을까요? 며느리가 열받죠. 신세대 며느리 열받잖아요. 열. 10년. 신세대 며느리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뭐야? 시부모 모시는 거예요. 제일 싫어합니다. 신세대는. 며느리 열받았잖아 벌써. 10년. 알아들었나요? 열. 열. 열 알아들었어요? 애들 장가 가거나 시집 가면 근처에 얼씬거리면 안 돼요. 우리들은. 아 진짜예요. 제일 싫어해. 그렇게 키워왔기 때문에 그래. 다 우리들의 책임이에요. 아예 우리 아들은 28에 장가 간다는데 3년 후에 아예 지금부터 오지 말라 그래. 절대 근처도 오지 말라 그래. 여자가 싫어한다고 썸포. 근데 우리 집사람은 갈 태세야.
내가 있어야 교통정리를 하지. 우리 집 큰일 나. 내가 없으면 완전히 고부 갈등이 있어도 이혼시킬 것 같아. 왜 아직도 여자들은 착각해. 내 아들이라고. 아니거든요. 이제는. 처갓집 아들이 알아들었나요? 처갓집이 부동산 중개업자잖아. 내 제자라고 그랬잖아. 사돈 돈 많이 벌었어요. 동탄투에서. 참 능력 있는 여자죠. 그죠? 그러니까 해본 소리예요. 10년 바뀌었다. 먼저 팔면 돼요. 그럼 대부분 뭐를 먼저 팔아? 부모님 집을 먼저 팔지. 대부분. 그다음 며느리가 돈 챙기지. 그래요. 용돈 주면 되지. 그리고 3, 4개월 동안 잘 줘. 그러다가 5개월째에 아니 아버님은 왜 놀면서 그렇게 돈을 많이 쓰냐. 그래서 서울 같은 경우는 열받아서 파고다공원으로 가출합니다. 거기 가면 어르신들이 굉장히 많아요. 담배도 잘 피워서 꽁초 이렇게 피운다고요. 거기에 바카스 아줌마 부대가 등장해. 또 그 신문에 났던 거예요. 어려운 사람을 더 죽이는 거야. 또 바카스 부대 있어요. 할머니도 있어. 바카스. 나 거기 옛날 종로에 강의하는데 심심해서 가봤어요. 진짜. 근데 어떤 아저 할머니인지 아줌마인지 바카스 아줌마가 와요. 그런 게 굉장히 많다고요.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밑에 그림 보자고요. 합친 날로부터 5년 하면 틀려요. 고치라고요. 그림 10년. 10년. 그림 고쳐요. 아무거나 먼저. 아무거나 먼저 파는 거는 뭘로 본다고요? 하나로 본다. 됐슈? 자, 그 다음 네 번째는 혼인. 이번에는 원인이 혼인이에요. 혼인. 혼인. 자, 칠판 봐요. 자, 혼인하기 전에 남자도 집이 있네요. 혼인하게 보니까 여자도 집이 있네요. 여자도 집이 있다. 이제 혼인했죠? 혼인해서 이렇게 합친 거야. 그럼 1세대 2주택이네요. 1세대 2주택. 그래서 남자 나이는 48세. 여자 나이는 68세 이렇게 딱 맞네요. 네, 나이는 안 따져요. 혼인했잖아요. 혼인했죠? 좀 대답 좀 해봐요. 아, 됐어. 알아. 대답하지 말아요. 그럼 몇 년, 뭐라고? 뭘 많아. 충분하지. 이 정도면 좋지. 물어보면, 이 여자분에게 물어보면 황송하지. 그래. 좋아해요. 좋아한다고요. 살아 못 살아 이거. 열심히 살면 되죠. 자, 중요한 거는 몇 년 이내에 팔아야 돼요. 5년. 이거는 그대로 5년이에요. 5년. 순서를 안 따져. 5년 옆에는 아무거나 먼저 팔면 돼요. 그래서 5년 옆에 먼저. 먼저란 게 반드시 나와야 돼요. 그래서 먼저 파는 거는 하나로 본다. 그래서 2년 보유했다면 비과세 규정을 적용. 그림 나왔잖아요. 먼저. 그럼 이런 경우 누구 집을 먼저 팔까요? 대부분. 누구 집을 먼저 팔아? 여자 집을 먼저 팔지. 그리고 남자가 돈 챙기지. 돈 챙기는 거야. 그래갖고 3일 동안 용돈 줘. 그리고 4일 만에 남자가 행방불명. 이거 신문에 났던 거예요. 행방불명. 여름에 이제 행방불명 됐어. 그러니까 뙤약볕에 이 할머니는 이 남자를 찾으러 동네 샅샅이 뒤져. 안 보이죠? 그러니까 찾다가 지쳐서 일주일 만에 길바닥에서 쓰러져서 사망합니다. 이런 경우는 끝까지 시다발이해야 돼요. 아, 살기는 산다고요. 왜? 남자는 평균적으로 의학적으로 7, 8년 빨리 죽어요. 남자가 의학적으로 담배를 핀다 그러면 10년 빨리 죽어. 알아들었나요? 그것만 해도 18년이잖아. 그럼 비스름하잖아. 담배 핀다면. 그렇지 않겠어요? 또는 연상의 여인이랑 산다. 12년 연상이다. 그럼 이렇게 가야 같이 죽어요. 알아들었죠? 아, 잠깐 해본 소리고. 저도 3년 연상이랑 살아. 솔직히.
그러니까 제일 기분 나쁜 게 야 그래 성질나면 야 옛날에는 대들었지 지금은 야 그러면 예 그래야 가족이 편해 애들이 이제 성년이잖아 그러니까 한쪽이 강하면 한쪽이 모든 걸 내려놔야 돼 그래야 편해요 그럼 야 그러면 예 그러면 좋아해요 근데 옛날에는 뭐 이러면서 눈 땡그랗게 뜨고 애들 보는 데서 달려들잖아요 그 애들이 본 거야 아빠 제발 좀 싸우지 말아라 좀 대들지 말아라 엄마가 세 살 많잖아 그럼 왜 누나랑 싸울 일이 뭐가 있냐고 애들 말은 듣잖아요 그죠 야 그러면 예 이렇게 가정이 편안합니다 저 그렇게 해서 편해요 연상의 여인 편해 알아서 다 해 자 5년이에요 5년 자 나머지는 필요 없고요 하나만 더 하면 돼요 넘어갑니다 364 자 7번 자 7번 시험에 나올 7번만 하는 거예요 수도권 밖 자 364 7번 밑에 수도권 밖 실수요 목적으로 실수요 포인트가 실수요죠 7번 봤어요 자 일반주택 하나 갖고 있어 뭐 대전이든 서울이든 일반주택 하나 갖고 있어 근데 어디 가서 하나를 더 사는 거야 수도권 밖 지방 가서 왜 샀어요 실수요 거주 목적으로 산 거예요 왜 샀을까요 근무상 형편 남편이 지방으로 발령을 받았어 또는 취약 고등학교 이상이죠 그 다음 질병 치료를 위해서 질병 치료 하나 샀다고요 그럼 집이 몇 개예요 두 개 두 개잖아요 자 그럼 어떻게 팔아야 돼 일반주택을 먼저 팔아야 돼요 중요한 거는 몇 년 이내에 팔아야 된다 몇 년 이내 3년 파는 기간 3년 주는 거야 3년 이내에 일반주택을 팔 때는 똑같습니다 두 개지만 몇 개로 본다 하나로 본다 여기서 주의할 일은 그냥 3년 하면 틀려요 앞에 단서가 붙었죠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된 날로부터 밑줄 그어요 3년 이내 뭐를 먼저 팔아야 돼요 일반주택 앞에 거를 항상 먼저 팔아야 된다고요 그냥 3년 하면 안 돼요 그럴 때면 두 개지만 몇 개로 본다 하나로 본다 2년 보유해야죠 물어볼 때만 그리고 조정지역은 2년 교주 자 그럼 여기 보세요 3년이요 3년 그냥 3년 하면 안 돼요 부득이한 사유가 그럼 이렇게 출제는 안 해요 지문이 너무 길잖아요 지문이 너무 길기 때문에 이해를 압축을 시킵니다 어떻게 법정 요건이 뭐다 충족 되면 뭐를 하겠다 비과세 그러면 법정 요건이 충족되면 비과세 한다 무조건 맞는 지문이에요 줄여서 법정 요건이 충족되면 비과세를 적용한다 이렇게 줄인다고요 됐어요 자 그래서 출제는 여기까지 됐어요 몇 집이 두 개인데 몇 가지 사례가 있나요 다섯 개 했잖아 지금 5개 가장 여기 일반적인 뭐다 이거 여유자금이 있을 때 1년 지나서 하나 사고 3년 이내에 앞에 거 팔고 그 다음 상속받으면 언제든지 일반주택 팔고 그 다음 동거복량이나 혼인은 이거는 10년 먼저 이거는 5년 왜 5년이에요 이거 오래 살아라 5년 혼인해서 오래 살아라 5년이야 5년 그럼 6년째 팔면은 과세예요 5년 이내에 팔아야 된다고요. 그럼 6년째 이혼하고 팔면은 비과세. 남남이니까 오래 살아라 5년. 지방 같죠? 이거를 많이 악용해요. 애를 뭐다? 스카이 대학 보내고 싶다. 그럼 지방 가는 거야 고등학교. 어정쩡해 공부하잖아. 여기 가서 내신 1등급 받잖아요. 그래갖고 농어촌 전형으로 특례 입학합니다. 우리 선배가 그랬어요. 어느 날 갑자기 없어졌어. 진짜요. 전라도 어디 갔어.
얘기 안 하더라고. 다시 3년 만에 나타났어. 야, 우리 아들 어디 입학했다. 막 자랑하는 거야. 우리 아들보다 머리가 안 좋은 애야. 그 애가 내가 알아. 그랬다고요? 농어촌 애들이 특혜를 받아야 되는데 엄만 놈들이 특혜를 받는 거야. 지금 이 교육 제도가. 그럼 요번에 유수 나왔죠, 그죠? 유수 나왔잖아. 분양가가 1가구당 7, 8천만 원을 부풀렸답니다. 지금 조사 중에 있어요. 분양을 내는데 한 가구당 7, 8천만 원을 부풀렸다는 거야. 말이 되나요, 이게? 그죠? 아, 서민들을 죽이는 거지. 그래서 조사가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까지 우리가 바가지 썼어요. 그죠? 아니, 한 가구당 7, 8천만 원이면 장난이 아니에요. 그 25평이 2억 5천이잖아요. 그럼 8천 깎아주면 얼마야? 2억 5천에 8천 깎아주면 1억 3천. 누구나가 살 수 있잖아요. 그죠? 그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 특정 지역만 동탄이 그래요. 그럼 세종도 똑같아요. 알아들었나요? 전국이 그냥 완전 건설회사 판이에요. 그리고 부영 회장 구속시켜버렸잖아요. 지금 이거 임대아파트 서민들에게 싸게 분양해줘. 나중에 완전히 꼴려갖고 바가지 쓴 거야 서민들에게. 그리고 부실공사 제2동탄에 부실공사 했잖아. 경쟁률이 200대 1이어서 막 돈 싸들고 들어와. 봉잡았다 그냥 부실공사. 그리고 지금 구속시켜버렸잖아요. 또 구속시켜야 한 5명 정도 건설회사 회장을 구속시키면 그렇게 부실공사도 안 하고 좀 정의사회가 좀 실현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분양하는데 어떤 데 보면 있잖아요. 이 뭐야 나 저는 그런 걸 잘 모르는데 뭐지? 몇 층까지는 그 돌로 이렇게 붙여야 되잖아요. 돌로 이렇게 뭐 그런 게 있잖아. 그 붙이는 거. 어떤 애는 돌처럼 생긴 거를 만들어서 색깔을 칠한데 그거 비 오고 1년 2년 지나면 썩는데요 그게. 어? 그런 걸로 해서 또 분양가를 띄어먹는데요 또. 아, 저는 이번에 처음 가서 알았어요. 그런 것까지 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런 거를 다 입주자들이 권리를 요구할 건데 안 해줘요. 안 해준다고요. 그래갖고 막 집회를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럼 그러기 이전에 스스로 알아서 첫 입주자들이 설레이는 마음을 갖고 갔을 거 아니에요? 알아서 해야지. 뭐가 부족해서 부영회장이 구속을 당하나요? 참 안타깝더라고요. 뭐가 부족해서 박근혜가 구치소에 있나고요. 뭐가 부족해서 명박이가 지금 재편하게 됐나요? 근데 그게 뭐예요? 욕심 때문에 그래요. 이 부자들은요. 특징이 9개를 채우면 1개를 채우려고 부단한 머리를 쓴대요. 우리 서민들은 말도 잘 듣잖아요. 그죠? 웬만하면 넘어가는데 참 그러한 차이가 있으면서 좀 씁쓸하더라고요. 자, 이렇게 해서 지금 2개까지 설명했네요. 자, 프린트 문제를 풀면서 한번 정리를 다시 한번 하자고요. 문제. 자, 1번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배웠기 때문에 1번 문제 한번 풀어보라고요.
자, 1번 부부. 부부는 세대를 달리하더라도 언제나 동일한 세대 맞죠? 자, 그 다음 2번은 해외 이민 간에 세대 전원이 출국하죠? 팔아먹을 때는 몇 년 이내 팔아야 된다? 2년. 2년 이내 팔면은 보유기간 안 따져요. 충족 않더라도 피과세. 세대 전원 엔드 2년 이내 됐나요? 자, 3번은 혼인했다. 몇 년 이내 팔아라? 5년 이내 먼저. 과로 물어볼 때만 보유기간 4년. 2년 이상 보유에 들어가죠? 이거 들어가잖아. 조정지역이다 아니다? 조정지역이 아니니까 거주 필요 없죠? 그러니까 뭐다? 비과세. 그러나 조정지역이다 그러면 2년 거주가 등장해야 돼요? 조정지역이 아니잖아. 그럼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면 비과세 맞죠? 4년이니까. 자, 그 다음 4번은 다가구네. 다가구를 어떻게 팔았어요? 구획된 부분별로 분양하지 아니하고 하나로 통매했네. 하나로 통매하면 결국 뭐다? 전체를 하나로 본다. 각각 하나로 본다. 틀렸죠? 전체를 하나로 본다. 각각이 들어가면 안 돼요. 전체를 하나로 본다. 답이 몇 번? 4번. 자, 그 다음 5번. 임대 아파트에 입주했네요. 2년 보유 안 따지죠? 실거주. 거주기간이 몇 년? 5년 이상인 경우는 보유 안 따진다. 왜 5년이라고 그랬어요? 5년 살다 분양받으니까. 거주기간이 5년이면 언제든지 비과세. 그래서 여기에서 알아야 될 거는 2번하고 5번. 2년 보유 필요 없어요. 2번하고 5년은 5번은 2년 이상 보유해야 된다. 틀려요. 보유기간 안 따진다. 몇 번 몇 번? 2번 5번. 정답은 몇 번이에요 일단은? 4번. 자, 그 다음 교재로 들어가죠. 자, 일단은 어디를 먼저 한번 해봐야 되냐면 2월과세를 좀 먼저 해봐야 돼요. 300. 26페이지를 한번 펴보시라고요. 326페이지 폈나요? 이번에 무조건 출제되는 겁니다. 양도소득 금액 계산의 특례라고 나왔네요. 그래서 양괄호 1번에 별 하나 딱 붙여요.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한 증여 재산에 대한 2월과세 밑줄 거예요. 2월과세라는 용어가 등장합니다. 2월과세. 이번에 무조건 출제되는 것 중에 하나예요. 자, 칠판 한번 봐주세요. 갑. 자, 칠판 보세요. 을. 절대 암기하면 안 돼요. 병. 이해를 해서 정리를 해야 돼요. 이렇게. 출발이 뭐다? 증여. 증여요, 증여. 후 양도네요. 증여 후 양도라고요. 출발이 증여. 2014년도 1월 1일 날, 뭐 숫자는 1월 1일 날 3억에 취득합니다. 갑이. 증여합니다. 갑을 뭐라 그래요? 세 글자로 증여자. 이렇게. 을은 증여를 받으니까 뭐라 그럴까요? 세 글자로 수중자. 이렇게 3억에 취득했네요. 이러다가 증여를 합니다. 증여를 해요. 증여를 한다고요. 예를 들어서 2016년 1월 1일 날 증여를 합니다. 3억에 취득한 거를 시간이 지나서 증여하네요. 그러면 증여받으면 증여세를 내야죠. 그럴 때 법에 의해서 증여가액을 평가한다고요. 그래서 증여가액을 평가해 보니까 8억이네. 8억. 그래서 3억에 취득해서 8억에 증여했다는 뜻이죠? 둘 사이는 어떤 사이일까요?
둘 사이는 어떤 사이예요? 둘 사이는 배우자, 직계 좀비 속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가족. 가족끼리 증의했다는 거예요. 가족끼리. 이렇게. 둘 사이는 배우자, 직계 좀비 속간의 증여를 한 거라고요. 그럼 예를 들어서 배우자에게 증여했다 가정하죠. 그럼 증여 8억 받았죠? 받았잖아요. 받아가지고 이제 양도했잖아. 특수관계가 있는 병에게 언제 양도했느냐? 2018년도 1월 1일 날 양도했다 가정하자고요. 그래서 얼마에 양도했느냐? 10억에. 이렇게 풀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3억에 취득해서 8억에 증여한 후 10억에 양도했다는 거죠? 여기까지는 맑게 알아들었죠? 맑게 알아들었잖아요. 그러면은 을은 무슨 세금 내야 돼요? 무슨 세금 내야 돼? 증여받았으니까 증여세를 내야 되겠죠? 팔았으니까 뭐도 내야 될까요? 원칙이 양도세도 내야 돼. 이렇게. 그럼 배우자끼리 왔다 갔다 했다 가정하면 8억이죠? 배우자끼리 하는 거는 증여공제가 있어요. 배우자끼리 증여받으면 얼마까지 세금이 없을까요? 6억까지. 배우자끼리는 6억까지 증여세 안 내요. 그럼 8억 받았네. 그럼 6억을 공제받고 얼마에 대해서는? 2억에 대해서는 증여세 계산을 내서 납부했겠죠? 6억까지는 세금이 없다고요. 그 다음 양도했어. 양도했어요. 그러면 취득가액이 얼마로 바뀌어? 8억. 원래는 3억인데. 아, 취득가액 그럼 8억으로 바뀌죠? 그럼 양도세는 어떻게 계산할까요? 얼마에 팔았어? 10억. 얼마에 취득했어요? 수증자가? 8억. 8억. 그럼 단순 계산 얼마 남았어? 2억. 양도세 내야 된다고요. 그러면 취득가액이 높아졌잖아. 높아졌죠? 아, 8억으로 높아졌잖아요. 그럼 증여받으면 세금을 어떻게 계산해? 증여받은 날로부터 양도일까지 계산하는 게 원칙이라고요. 증여받으면 취득일이 언제예요? 증여받은 날. 그럼 증여받은 날 가액이 얼마야? 8억. 그럼 취득가액 8억. 됐어요? 10억 팔았으니까. 그럼 여기 보세요. 갑이 직접 팔면은 어떻게 계산해? 갑이 직접 팔면은 3억에 취득해서 10억에 팔죠? 갑이 직접 팔면은 취득가액이 얼마예요? 아, 갑이 이렇게 직접 팔면은 7억. 양도세 폭탄 맞죠? 폭탄 맞으니까 배우자 증여공제를 통해서 양도세를 왕창 띄어먹었잖아요. 배우자 증여공제를 통해서 취득가액을 얼마로 잡아주는 거야? 8억. 8억. 그럼 취득가액이 높아졌잖아. 세금이 덜 나오죠? 그래서 세금을 못 떼어먹게끔 만든 게 뭐다? 2월과세예요. 그럼 만약에 보여. 8억이니까 그렇지. 6억에 증여했어. 법을 하니까 딱 이자가 배우자에게 증여하면 평가가액이 6억입니다. 그럼 6억에 증여하죠? 그럼 증여세 없잖아요. 또 금방 팔죠? 얼마에? 6억에 팔면은 세금이 없잖아. 둘 다 안 나올 수도 있다. 아, 6억에 받으면 증여세 제로. 6억에 금방 팔죠. 단기간 안에 양도세 제로. 세금 떼어먹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몇 년 이내? 몇 년 이내에 팔았을 때는? 5년 이내에 팔았을 때는 무슨 과세한다? 2월 과세.
5년 이내에 팔았을 때는 2월이 넘어가는 거예요. 넘어가서 세금을 계산하겠다. 그 뜻이에요. 자, 326페이지. 자, 1번. 뜻을 먼저 알아요. 2월 과세. 1번 봤어요? 배우자 또는 직계준비 속한 적용되는 증여재산공제를 이용하여 증여한 후 단기간 내에 양도하면 양도세를 줄일 수가 있죠? 줄일 수가 있다. 이러한 조세 회피 방지하기 위해서 2월 과세를 적용한다. 몇 년 이내에 팔았을 때? 5년 이내에 팔았을 때. 그럼 여기 보세요. 양도세 어떻게 계산해요? 5년 이내에 팔면은 이렇게 계산한다. 이렇게 취득가액을 넘어가서 3억으로 적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2월 과세는 누구 기준으로 계산하는 거야? 증여자 기준으로 뭐만 하는 거예요? 뭐만 하는 거다? 계산만 하는 거예요. 그럼 그래서 2월 과세는 세 가지를 증여자 기준으로 계산해요. 필요경비 계산할 때 취득가액을 얼마로 적어준다? 3억. 그 다음 보유기간 따질 때 장기보유. 특별공제 있죠? 특별공제. 그 다음 세율. 이거를 증여자 기준으로 계산한다. 증여자 기준으로 계산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양도세를 계산한다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장기보유 특별공제 계산할 때도 뭐를 따져? 보유기간을 따지잖아요. 장특공제는 몇 년 이상 보유할 때만 해줍니까? 3년 이상. 세율도 보유기간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죠? 이 세 가지를 증여자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 계산하는 거라고요. 그럼 취득가액을 얼마 적어줘? 3억. 이렇게 적어줬잖아. 그 다음 장특공제 3년 따질 때도 어떻게 따죠? 증여한 배우자가 취득한 날로부터 기산한다고요. 그럼 여기 보세요. 이러한 사례일 경우 장기보유 특별공제 적용받을 수 있다 없다? 원칙으로 가면 2년밖에 안 됐죠? 2년밖에 안 됐잖아. 16년, 18년이니까 안 해주잖아. 3년 안 됐죠? 5년 이내에 팔면은 여기서부터 따져요. 14년부터 18년이니까 3년 훨씬 지났죠? 해준다고요. 여기서부터 따지니까 14년부터 여기서부터 따지면 안 해줘요. 3년 안 됐으니까. 그래서 2월 과세는 세 가지를 누구 중심으로 계산만 한다? 증여자 중심으로 계산만. 자, 그 다음 이제 첫 번째 양도세 납세무자는 누굴까요? 갑이다, 을이다. 양도세 내야 될 거 아니에요. 양도세 납세무자는 을, 수중자. 갑하면 틀려요. 갑 기준으로 계산만 하는 거예요. 을이 된다고요. 을.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증여세 납부했죠? 8억이면 증여세 납부하잖아요. 그래서 증여세를 납부했잖아요. 그럼 같은 재산에 대해서 둘 다 과세하면 이중과세입니다. 이중과세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어요. 증여세 납부한 거는 이중과세 조정을 위해서 돌려줄까요? 안 돌려줄까요? 돌려줘요? 안 돌려줘? 아, 둘 다 과세하면 이중과세잖아요. 이 법은 양도세만 과세하려고 만든 법이에요. 근데 안 돌려줘요. 왜 안 돌려줘? 증여를 인정합니다. 6억을 공제받죠. 배우자는 공제했다는 얘기는 증여를 인정했다는 거예요. 안 돌려줘 놓고. 잘 들어요. 양도세 계산할 때 어디에서? 필요경비에서 납부한 만큼 어떻게 한다? 공제를 합니다. 그럼 결국 무슨 세금만 내는 거예요? 양도세만.
환급 안 돼요. 양도세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서 공제한다. 밑에서 세액 공제한다 그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양도세 필요경비에서 빼져버린다고요. 밑에서 빼면 뭐다? 양도세도 안 나올 수가 있어요. 자, 세 번째 볼까요? 세 번째는 연대 납세 의무가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여기 보세요. 증여세는 있어요. 알아들었나요? 그러나 양도세는 없다고요. 증여세는 없어. 증여세는 안 물어봐요. 양도소득세는 연대납세무가 없더라고 말씀해야 돼요. 계산만 합니다. 모든 세금은 누가 책임집니까? 을이. 그러나 연대납세무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러나 증여세는 있어요. 증여를 하잖아 가족에게. 자식에게 증여하면은 5천만 원까지는 세금이 없죠. 근데 자식이 받았는데 증여세 낼 능력이 없어. 세금 못 내면 바로 뭐다? 부모는 함께 책임을 지는 연대가 있다고요. 증여세는 연대납세무가 있어요. 그러나 시험은 물어보는 거는 양도소득세는 연대납세무가 있다 없다? 없다. 계산만 갑 기준으로 합니다. 자, 그래서 결론이 뭐예요? 가족끼리 증여한 후 5년 이내에 팔면은 세금 폭탄 맞아요. 법을 모르면 신고할 때 취득가액을 8억으로 적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거 몇 년 이내에 판 거야? 16년, 18년. 5년 안에 들어가죠? 그럼 모르는 분은 취득가액을 8억을 적고 들어가. 그럼 공무원이 딱 보고 다시 쓰라 그래요. 신고서를. 얼마로? 3억으로. 왜? 5년 이내에 팔았기 때문에. 그러면 왜요? 물어보죠. 2월 과세란 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친절하게 가르쳐줘. 그럼 2월 과세가 뭐요? 그러면 짜증을 냅니다. 그럼 양도세는 얼마 나올까요? 계략적으로. 약 20% 전후가 나와요. 과표에 따라 약간 차이는 있지만 20% 전후가 나온다고요. 이런 경우 얼마 나와? 이 74, 1억 4천. 이런 경우는 4천. 엄청 차이 나죠? 약 20% 전후가 나와. 그럼 1억 4천만 원 정도 내야 된다고요. 그럼 내기 싫으니까 둘 사이는 배우자지? 뭐 해버려? 이혼해. 이혼하나? 그럼 남남이잖아. 그럼 이혼하면 2월과세를 적용한다? 적용하지 않한다? 그냥 적용한다. 3억을 적어줘. 그러니까 5년 이내에 이혼하면 안 돼. 5년 지나서 해야 돼. 이혼하더라도 2월과세에 포함해요. 위장 이혼하지 말라 이거지. 아, 1억 4천 세금 안 낼래? 이혼 날래? 그럼 요즘은 반반이에요. 이혼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럼 문제는 뭐냐? 이 앞에 배우자가 짠돌이야. 명의도 다 단독명이야. 어디서 들은 풍어는 있어갖고 증여 후 양도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혼하지? 그럼 어른 돈 얼마 챙겼어요 지금? 돈 얼마 챙겼냐고요? 얼마 챙긴 줄은 알아야 될까? 10억 챙겼잖아요 통장으로. 아, 10억 챙기지 않았어요? 나도 얘기 안 해. 말똥말똥 차다기 보면. 자, 그래서 세금 많이 나와? 많이 나와. 그러니까 어떻게? 죽어. 스트레스 받아서 죽어. 죽으면 2월과세를 적용한다? 적용 안 한다? 적용 안 해서 취득가액을 8억을 적어줘. 죽으면 모든 게 용서가 되는 겁니다. 죽으면 8억으로 가는 거야. 세금 덜려면 죽으면 되는 거야. 이혼하면 안 돼요. 5년 이내. 이게 지금 뭐를 설명했어요? 2월 과세. 2월 과세를 설명했다고요. 중요 숫자가 뭐예요? 여기 이거 중요 숫자야. 3억에 취득하고 8억에 증여받고
10억에 팔고 이게 포인트라고요. 사례 문제가. 자, 프린트를 통해서 한 문제 풀고 쉬었다 하자고요. 몇 번 문제예요? 4번 문제. 한번 해보세요. 4번 문제. 뒤에 4번 문제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자고요. 3억 원에 밑줄을 긋고 그 다음 8억 원에 밑줄을 긋고 얼마에 매도해서 10억 원 숫자 똑같잖아. 10억 원에 팔았다는 얘기잖아요. 병에게. 자, 1번 양도세 납세 문제는 갑이다 을이다. 을 을이지. 갑 기준으로 계산만. 2번 장기 보유 특별 공제가 적용된다. 맞죠? 답이 2번. 2005년에서 18년이잖아. 3년 훨씬 지났죠? 2005년부터 따진다고요. 답은 2번. 아, 여기서부터 따진다고 그랬잖아. 여기서부터 앞에서부터. 2005년이니까 18년, 3년 훨씬 지나시오. 자, 3번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취득가액은 5년 이내에 팔았죠. 이거 그 숫자가 뭐다. 5년 이내에 팔았기 때문에 8억 원이 아니라 얼마? 3억 원. 3억 원이잖아요. 자, 4번 을이 납부한 증여세는 안 돌려줘요. 여기 보세요. 양도세 계산할 때 어디에 양도차익 계산 시 필요경비로 공제를 해요. 세액 공제한다 그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양도차익 계산 시 어디에서 공제된다? 필요경비. 양도차익 계산 시 필요경비로 공제된다. 세액 공제 땡. 그러면 양도세도 안 나올 수도 있어요. 밑에서 빼는 거라. 위에서 뺀다 이거지. 자, 5번 양도세에 대한 갑과 을은 연대납세무가 있다 없다. 양도세를 물어보네. 있다 없다. 없다. 갑 기준으로 계산만 하는 거라. 없다. 없다를 길게 어떻게 얘기해? 지지 아니한다. 진다라는 얘기는 있다라는 뜻이에요. 없다. 없다를 길게 어떻게 표시해요? 지지 아니한다. 그럼 정답은 몇 번밖에 없어요? 2번밖에 없네요. 자, 그럼 여기 보세요. 이거 이번에 무조건 이거 좀 숫자 3억에 칠판 주목하세요. 8억에 증여한 후 몇 년 이내에 팔았을 때는 5년 이내에 팔았을 때는 2월 과세해야 한다. 왜? 증여공제를 통해서 증여세도 띄어먹고 금방 팔면은 양도세도 띄어먹을 수 있죠? 그래서 5년 이내에 팔았을 때는 넘어간다. 무슨 과세? 2월 과세. 세 가지를 누구 기준으로 따진다? 증여자가 취득한 날로부터 따진다고요. 세 가지를. 그래서 취득가액을 3억을 적어주는 거죠. 그리고 세 가지 양도세 납세무자는 누구다? 을. 증여세는 안 돌려줘요. 증여를 인정했기 때문에 이중과세니까 납부한 만큼 어떻게 한다? 양도차익 계산 시 필요경비로 공제한다. 밑에 틀려요. 연대납세무가 있다 없다? 없다. 자, 잠시 쉬었다 하죠.